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어요. 기관차들 모두 바빠졌죠. 토마스와 토비도 바삐 오가며 손님들과 선물 꾸러미들을 날랐어요. 모두들 즐거워했어요. 하지만 애니와 클라라들은 투덜거렸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 숨쉬기도 힘들 만큼 손님들과 짐으로 꽉 찬다고 말이에요. 토마스는 애니와 클라라벨을 위로하면서 크리스마스 기분을 전해주려고 애썼어요. 철길 옆에 아담한 집 앞에서 토마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부인이 있었어요. 아, 카인들리 부인이시다. 삐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토마스는 기관차들에게 늘 다정한 부인을 위해서 특별한 크리스마스 계획을 세웠어요. 일이 끝난 후 토마스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모두들 깨끗하게 단장하고 있었죠? Just look at us. Your driver will have to work fast to get you as smart as us. 그런 걱정하지 마. 우선 할 말이 있어. 중요한 거야. 카인들리 부인이 1년 전에 위험한 사고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거 기억나지? 그때 편찮으셔서 누워 계셨으면서도 말이야. Yes, of course. 에드워드가 끼어들었어요. You told us how she waved her red dressing gown out of her window to warn you about a landslide ahead. And you and Toby gave her presents, and Sir Topham Hatt sent her to the seaside to get better. 퍼시도 거들었어요. But the rest of us have never thanked her properly. 그래, 그래서 말인데 이번 크리스마스에 카인들리 부인을 위해서 파티를 여는 거 어때? 기관차들도 기관사들도 모두 토마스 의견에 찬성했어요. 사장님까지 대찬성이셨죠. 기관차들은 신이 나서 파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얼마 후 사장님이 우울한 소식을 전하셨죠. The weather's changed badly. Mrs. Kindly is snowed up. Toby says he'll help to rescue her. You must help too, Thomas. There's no party unless you do. 토마스는 눈을 싫어했지만 용감하게 말했어요. 네, 저희가 꼭 부인을 구해서 모셔올게요. There's a good engine. You and Toby will manage splendidly. 토마스는 힘차게 눈을 밀고 나갔어요. 때로는 눈을 밀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눈이 너무 많아서 일꾼들 도움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부인의 집 근처에서 더 이상 꼼짝할 수 없게 됐어요. 어, 저기 부인이 계시네. 삐삐삐! 카인들리 부인, 저희가 왔어요. 부인이 위층 창문에서 손을 흔드셨어요. 그때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죠? 테렌스다! 테렌스도 부인을 구하러 왔어! 제설 장치를 달고 온 테렌스는 부인의 집에서 이어지는 선로 위의 눈을 말끔히 치웠어요. 마침내 부인을 구하게 됐죠? 퍼시는 지친 일꾼들을 모셔다 드리러 갔고 테렌스는 카인들리 부인이 안 계신 동안 부인 집을 잘 지켜주기로 했어요.
토마스와 토비는 서둘러 파티 장소로 향했어요. 그런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토마스는 실망스러웠어요. 그때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지고 부인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Well done. I'm really proud of you all.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카인들리 부인은 특히 작은 기관차들한테 고마워하셨죠. 토마스, 토비 고맙다. 그리고 이제 퍼시도 내 친구가 됐구나. 퍼시는 기뻐서 카인들리 부인을 위해 기적을 울리자고 했어요. 모두들 삐삐삐 하고 기적을 울렸죠.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토마스와 친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카인들리 부인은 정든 친구들이 있는 소도섬을 떠나선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죠.